CIO 어떤 분 제가 만나뵙지 못했지만 앞서 가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포인트가 인력 구조에다 그런 거까지 생각하실 정도라. 예, 예, 예. 만나보셨어요? 못 만나. 포춘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웨스턴 디지털이 또 경쟁사인 히다치 글로벌 스토리지 테크놀로지 인수를 하고 또 샌디스크까지 인수를 해서 글로벌 포춘 아니 히다치하고 샌까지 인수했으면 거의 다 독점 아닙니까? 거의 다? 시장은 거의 다 잡았다고 어차피 세계 상향권을 막 융합시키려고 애쓰느니 클라우드 ERP로 아예 처음부터 딱 마이그레이션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CIO도 그 얘기한 걸 들어보면 어찌됐든 이 3개사에서 중요한 거는 3분의 2는 변화해야 됩니다. 네, 네. 이건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회사 합치면서 기존 내가 익숙한 시스템도 아니고 클라우드가 돼버리고 뭐가 통합도 돼버리고 이제 직원들이 혼란 또 뭐 반발도 있을 수 있고 변화할 리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CIO가 그 추진했던 방향은 새로운 기술 요소를 갖고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보다 기존 인력 IT 인력들을 교육을 통해서 단계별로 접근하자. 그래서 지금 한 2단계가 지나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신기술 쪽에 배치가 돼서 난리지가 상당히 쌓였다고. 굉장히 좋은 그 팁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클라우드 ERP로 갈 때 비용적인 측면이나 기능적인 측면을 검토를 하면서 향후 8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미래 모습을 비즈니스적인 모습, 그다음에 시스템적인 모습, 지금 말씀하신 인력 구조에 대한 모습을 같이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8년 뒤를 보고 꾸준히 단계적으로 어프로치하는 굉장히 좋은 전략을 썼던 것 같습니다.